이게 캣닙이에요.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캣닙. 몇달 전에 제가 다이소에서 캣닙 5,000원 주고 사서 씨앗 뿌려서 이걸 유튜브 컨텐츠로 했는 건데, 요렇게 자랐어요. 옷자랐는 거는 일단 다 죽었고, 이렇게 옷자라지 않았는 거는 이렇게 지금 살아있어요. 요렇게 만약에 이제 화분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요거를 일일이 한 포기씩 다시 상토에 분갈이 해야 돼요. 그 과정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뭐든지. 근데 그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그때 제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성공했어요. 근데 성공했는데 지금 거의 두달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두 달, 석 달? 넘었는데 요거밖에 성장 못했어요. 결론적으로 일찍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천천히 하면, 하우스는 저거 해야 되지만, 분명히 제가 이제 똑같은 캣닙통이에요. 캣닙통이고, 제가 요 캣닙을 성공했어요. 성공했고, 그래서 빨리, 이제 제가 안 하고, 날이 따뜻할 때, 저게 날이 따뜻해야 돼요. 지금 저것도 추운데 놔두면 안 돼요. 지금 일부러 이거 밖에 캣닙, 여기 있던 걸 이렇게 다 옮겼어요. 지금은 밑에 물이 있고 위에 물을 뿌렸는데 어느 정도 이게 다 수분을 빨아당기고 전면 간수하듯이 다한 상태가 되면 물을 빼고, 물을 이렇게 계속 잠기게 두는 게 아니고요. 물을 빼고, 위에만 겉턱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분무를 해줍니다. 제가 여기다가, 캣닙을 키울 때도 계속 겉턱이 마르지 않게 분무를 해줬었거든요. 그렇듯이 똑같이 새싹이 고올라갈 때까지는 계속 겉턱이 마르지 않을 만큼 계속 분무를 해주고, 물은, 뭐, 이렇게, 그냥, 빼주셔도 돼요. 돼요. 지금 어느 정도 얘들이, 좀 컸는 거. 캣닙, 컨텐츠 했는 거, 처음에 여기다가, 네 포기 나눠 심었다가, 지금 많이 커진 거는, 이렇게 화분을 만들어 봐, 예. 이거는, 바텀 3, 상토 6, 펄라트 2, 그다음에 계피가루 3분의 1컵 이렇게 넣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탁탁탁 치고요. 탁탁 치고 이거 조금 이렇게 해주고 너무 많이 하니까 안에 흙이 단단하게 굳더라고요. 너무 많이 치지 마시. 제가 쳐보니까 이거 이렇게 마지막은 이게 야들이 야옹이가 아무래도 와서 많이 굽일 거 아니라에 그러니까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철석둥이 마사를 깔아야. 다 완성했어요. 바로 물줄 거라요. 보시면 물을 줄때 천천히 이렇게 해주세요. 주시면 지금 세척 중립 마사가 깔려 있어서 충분히 아래 흙이 뜬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물을 천천히 주면서 밑에 물받이 밑에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지워야 돼. 요사이 제가 농부님들 영상을 보는데, 이제 가보니까 물 주시는데, 보니까 물을 그냥 그 위에 부분만, 이제 이렇게 위에 부분만 이렇게 붓고 물 줬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신랑 이제 애들 아빠 하는 거 보니까, 분사 호스 깔아가지고 밭 전체에다가 거기 이제 고랑 전체에 물을 듬뿍
흠뻑적 들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걸 왜 저러나 물 아깝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날 제가 물을 주고 있으니까 너 그렇게 물 주면 제가 이제 여기만 조금 물을 줬거든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물을 줬거든요. 이렇게 한다는 말이 그렇게 물 주면 물줄 필요가 없다면서 그러면 걔가 물을 못 먹는다면서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흙을 파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흙을 파보니까 진짜 그 밑에까지 뿌리까지 뿌리는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는 뿌리까지 물이 안 내려가세요. 그냥 그 흙만 젖었지. 그내 눈에 착시 현상이죠. 아, 땅이 젖었으니까 뿌리도 먹었겠구나라고 하는 착시 현상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뿌리까지 물이 안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화분이든 밭에든 물을 주실 때 듬뿍, 흠뻑 주시길 바랍니다.